허규정의 코인 고민 상담소 출발! 꼬꼬! 안녕하세요. 저는 7.8기 유튜브의 꼬규정입니다. 오늘은 저희 구독자분의 사연을 받아 상담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안녕하세요, 꼬규정님. 저는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남자아이 두 명을 키우고 있는 40대 주부예요. 2020년 전 세계에 퍼진 코로나로 인해 남편이 10년 동안 다녔던 작은 여행사가 적자가 지속되면서 월세도 내지 못하고 도저히 못 버티고 작년에 폐업하게 되었는데요. 이 때문에 6개월치 월급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남편이 여행사에서 5년이나 같이 일한 직원이 작년에 코인 ICO에 투자하면 대박이 난다고 자기만 믿고 투자하라는 말에 남편은 저에게 상의도 한마디 없이 있는 대로 대출을 받아 5천만 원이나 덜컥 집어넣어 버렸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조차 알 수가 없어요. 사방팔방 알아보니 코인 상장 사기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같이 투자했던 동료분도 3천만 원을 사기당했고요. 남들에게 입 바른 소리를 하지 못하는 성격이지만 성실하고 우직하게 직장 생활하던 남편이었는데 한순간에 가지고 있던 돈을 다 날려버리니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더라고요. 경찰에 고소도 해봤지만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결국 당장 내 식구 먹고 살 생활비를 벌기 위해 남편은 쿠팡 상하차 야간 일을 6개월 정도 했는데요. 비록 몸은 힘들어도 아이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다는 남편을 통하여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같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너무 어려서 아빠가 보고 싶다고 매일 울고불고 떼를 쓰고 저 역시 남편과 떨어져서 아이들을 키운다는 게 너무나 힘들어서 굶어 죽어도 좋으니 같이 지내자고 집으로 올라오라고 했죠. 올해 여름 남편은 쿠팡에서 일했던 지인에게 소개받아 택배회사에 취직을 하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여행사에 다닐 때는 풍족하진 않았지만 내 식구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코로나가 터진 이후 막상 퇴사를 하고 당장의 수입이 없다 보니 각종 대출이자에 아이들 육아비용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나마 여행사에 다닐 때 조금씩 들어놓은 보험을 해약하면서 겨우 버티고 있었는데요. 아이들 꿈나무 보험을 해약하는 당일 밤 아이들 몰래 남편과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제는 해약할 그 어떠한 보험도 남아있지 않아요. 남편의 월급에 의존하면서 아이들을 키워나갈 생각에 너무나 힘이 들어요. 최근 남편이 택배 배달을 하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져 바닥을 짚으면서 손을 삐끗해서 오른쪽 손목에 인대가 늘어나 일을 쉬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제가 남편 따라서 같이 택배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요. 비상 주차할 때 딱지뗄까 봐주기도 하고 남편이 택배 상자를 내릴 때도 손이 불편하니 제가 도와주고 있어요. 요즘은 조수석에 앉아서 7.8기 유튜브를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에요. 작년에 코인 ICO 사기를 당했을 때 꼬기님이 올려주신 사기 조심하라는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그때부터 구독하고 보고 있어요. 남편 혼자 버리로는 대출 이자에 생활비에 아이들 키우기까지 도저히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당장 뭐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한 달 전 엄마가 남편 몰래 100만 원을 주면서 생활비에 보태라고 주신 돈을 남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하고 도지코인을 전부 매수했지만 지금은 속상하게도 마이너스 40%네요. 40만 원이면 아이들 옷도 사주고 맛있는 고기도 사줄 수 있는 큰 돈인데 내가 미쳤지 하며 남편과 아이들에게 너무나 미안하고 뭐라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속앓이만 하고 있는데요. 꼬기님, 지금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지코인이 다시 200원을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욕심은 크게 없어요. 그냥 아이들에게 가끔 맛있는 외식 한두 번 시켜주고 큰아이 태권도, 학원비만 벌면 좋겠어요. 많은 영상을 보고 또 보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나 막막한 상황이라서 편지를 보냅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아마 직장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이렇게 택배일을 하시면 몸 쓰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힘드실 텐데 아, 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시네요. 한때 ICO 붐이 불어서 묻지마 투자를 하신 분이 많다고 들었는데 아, 실제 피해자분이 여기 계셨네요. 아마 코인을 잘 모르시지만 직장을 그만두고
생계가 막막하니까 돈을 좀 벌어보고자 하는 마음에 그러셨을 텐데, 대부분의 ICO가 정확한 상장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힘들고, 그때는 묻지마 투자로 사기를 당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셨어야 하는데, 아마 절박한 마음에 그렇게 투자를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아마 사연을 주신 분은 직접 투자를 해보신 건 처음이신 것 같아요. 한 달 전에 엄마가 주신 100만원으로 도지코인을 사셨다고 했는데 지금 마이너스 40%라고 하시는 걸 보니까 아마 단기 고점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뭐 200원 정도에 사신 게 아닌가 싶네요. 도지코인은 머스크의 입김이 센 코인이기 때문에 깜짝 반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돈이 없어도 버틸 수 있다 하시면 한두 달 정도 시간을 갖고 개수 늘리기로 대응을 하시면서 좀 지켜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근데 이 돈이 당장 필요하시다면 손절하시고 남은 돈은 필요한 곳에 사용하시고, 지금 당장 대출금도 갚아야 되고 뭐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 해서 수입이 빨리 생겨야 되는 거는 맞지만, 그래도 준비되지 않은 투자는 투기나 도박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특히나 코인은 리스크가 큰 투자 종목이어서 준비가 꼭 갖춰져야 합니다. 거래량도 보실 줄 알아야 되고 호가창 차트도 꼭 보실 줄 알아야 돼요. 마음이 준비가 된 상태에서 투자를 시작하길 권해드려요. 큰 욕심 없다고 하셨는데, 아마 코인을 시작하시는 대부분의 주부들이 다 큰 욕심 없이 뭐 아이에게 더 좋은 옷을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학원비에 보태고 살림에 보태려고 아마 시작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모의 투자를 많이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종이에다가 몇 월 며칠 얼마에 도지코인을 몇 개 샀다 적어두시고, 차트를 보면서 호가창을 보면서 공부를 같이 하신 다음에 언제 팔았다 이런 것까지 적어가면서 익절과 손절의 비율이 7대 3까지 올라왔다 그러면 투자를 시작하셔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 지금은 수익 내기가 쉽지 않은 장이기 때문에 계속 연습을 하셔서 내공을 늘리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당장 필요한 돈을 투자하면 마음이 조급해져서 잘 안 돼요. 안정적인 투자를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가장 버려야 하는 게 조급한 마음이에요. 올라간다 그러면 고점에 사게 되고, 내려간다 그러면 반등하기 전에 팔아버립니다. 이게 문제예요. 계속 성공하는 투자를 하려면 마음이 편안해야 성공 투자로 이어집니다. 시간을 차곡차곡 쌓아가시면 분명히 빛을 발할 날이 올 겁니다. 힘든 사연을 이렇게 털어놓는다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사연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사연자분께 아이들하고 같이 맛있는 거 사드실 수 있도록 외식 상품권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길 바라고요. 화이팅! 코인 투자하며 생긴 말 못할 고민에 소갈이 하고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함께 나눠봐요.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동그라미를 눌러서 구독해주세요. 알람 설정은 기본! 혼자서 코인 투자하기 어렵고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코인 공부 패밀리를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구독 버튼 옆에 가입을 눌러 소개 영상을 보시면 좋겠네요. 이미 많은 분들이 코린이 탈출을 하고 있답니다. 고기!